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CC 글라스, 두 번째 대명 소노 시즌, 세 번째 KNJ입니다. 첫 번째 KCC 글라스. 그린 뉴딜 정책에 기반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창호 교체 수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및 믹스 개선 효과까지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견고한 인테리어 사업, 정책 효과, 기대되는 유리 사업, 그리고 현재는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권을 길게 한 1년 정도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명 소노 시즌. 건설 레저용품 유통 선도기업입니다. 기업 간 전자상 거래 확대 증가로 안정적인 수요 확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품 고도화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이제 여행에 대한 충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매출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여태까지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돌파하지 못하고 세 달째 이번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KNJ.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인 엣지 그라인더와 검사 장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식각 공정 내 소모품인 식 포코딩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캐파 증설 중이며 향후 글로벌 최대 고객 사양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도 지금 보시면 박스권에 지금 있지만 그래도 바닥이 높아지면서 지금 3월선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17,800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